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은총 씨와 함께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 2편입니다. 아트리아의 미니 시즈 1 하고 있고요. 지난 시간에 아주 예쁜 외관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너무 좀 설레발을 혼자 좀 떨었는데, 그쵸? 제가 가져갈 거라고. 네. 실제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사운드가 너무 실망스럽다. 이러면 뭐 그래도 번복은 안 할 거야. 뭐 그게 내 메인. 아, 근데 뭐 메인 그럼, 장비는 아니잖아. 그럼 결론적으로는 디자인이 뭐 디자인 때문에 거의 구할이네요. 구할. 근데 사실 뭐 99달러에 지금 뭐 한국 출시가가 안 정해졌지만 대충 뭐 비싸봐야 뭐 14만 원 아니겠습니까?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한 15만 원 정도까지 사운드 안 듣고 사갈 용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아투리아인데 뭐. 안 좋겠어. 아, 네. 그렇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녹음해보죠. 녹음해볼게요. 네, 아투리아인데 뭐. 아투리아인데 뭐. 아투리아 하겠지 뭐. 좋습니다. 자, 오늘의 시원곡은 네?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. 네, 갈게요. 가자. 좋습니다. 네. 아주 코드를 그냥 그 기타 코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썼죠. 그렇죠. 왜냐하면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. 그렇죠.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네, 기타를 맞습니다. 워낙 잘 치시는 분이라. 그렇습니다. 별을 보러 한번 가볼까요? 네. 우리 저기가 거기군요. 네. 자, 별을 한번 보러 가볼까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네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? 가볍게 걷어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. 그쵸? 겉옷을 걸치고 나오면 되죠? 가벼운 걸 걸쳐야 돼요. 네. 들어볼게요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나 무조건 산다 이거. 좋네.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이거야. 네. 제가 지금 이런 적이 잘 없죠. 네. 하다가 끄는 거. 거. 네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아까 받으면 좋긴 하겠다 했는데 얘가 그러니까. 이 가격대에서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직 우리가 한국 정식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. 아, 맞아요. 근데 99달러라고 생각하면 너무 괜찮죠 지금. 네, 다시 들어볼게요. 고만 빵에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? 가볍게 걷어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. 오. 뭐 사실 집에다가 지금 기타도 하나 갖다 놨거든요. 급한 작업 그냥 거기서. 왜 그래? 충분해. 나 작업실 잘 안 나가. 이러다가 작업실 뺀다 이제. 아. 내가 이럴 거면 뭐 하려고 거기 있어 이러면서. 아, 거긴 그래도 우리 놀아야지 밖에 테라스에서. 맞아. 그것 때문에 한 건데. 사실 우리 작업실의 목표가 뭐 거기 놀으려고 여러 만들었죠? 가지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단순히 뭐 작업만 한다고 작업실이 아니죠. 네, 드라이 들어볼게요. 네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? 가볍게 걷어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.
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물론 아 좋네요. 확실한 건 합격. 좋은 것 같아요. 합격, 좋은 것 같은데 합격점인데 다른 이야기로 저희 리뷰 어쿠스틱 테일러가 이 렉탐을 거치면서 이게 소리가 계속 익어가고 있지 않나. 아니 아 소리가 좋아 기타 소리가. 아니 그래갖고 일반 314보다 좋아 우리 렉탐 저기가 그, 314가. 사실 얘가 좀 아픈 314거든요. 그렇죠 아팠던 애죠. 근데 지금은 거의 뭐 그 전원 생활하면서 병 다 낫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있는 중. 흉터는 남아 있는데 다 나왔어. 그 일단 멘탈은 더 좋아. 그리고 애가 지가 낼 소리를 잘 내주네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일단은 지금 214 마이크 이제 저희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14의 기본 피지컬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쪽 거기 하이까지는 못 당기는 것 같긴 그 한데 맞아요. 제가 딱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. 근데 하지만 그 중간에서 당기는 건 든든하게 당겨서 작업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여요. 그렇습니다. 그 확실한 건 여러분 확실히 엔트리급은 맞아요. 엔트리급은 맞는데 거기에서는 발군이다. 그리고 일단은 좋다. 디자인이 주는 이 점수가 맞아요. 사실 저희가 예전에 뭐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만 이쁜 기타가 소리가 좋다. 맞아요. 왜? 이쁘니까. 소리는 눈으로 듣는 것도 한몫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쁘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럽겠죠. 이쁘니까 많이 치다 보면 또 좋아집니다. 맞아요. 이쁜 거 많이 그 얘기 누가 했다 그랬지? 뭐? 그 얘기를 누가 했다? 어떤 기타리스트가 그 얘기 했다 그랬는데? 뭘 기억이 안 나. 하여튼 그런 얘기 있죠. 이쁜 기타가 소리가 좋아. 왜냐면 이뻐서 자주 치거든. 이 얘기 진짜. 아, 그건 제가 뇌피셜로 기타면서. 네네네. 그렇지 않을 것인가. 아, 그건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딱 느끼기에 그 110dB라는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가 분명히 한몫하는 게 그 피지컬을 땡겨오는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고 근데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트리급의 한계인 하이의 디테일은 떨어지는 편이나 이게 이 가격대와 실제로 엔트리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땡큐인 거. 아,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. 소리 안 듣고도 살라 그랬는데 소리까지 괜찮네. 뭐 이런 네네. 느낌입니다. 좋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기본 피지컬을 확인해 본 바 그냥 뭐 디자인부터 소리까지 다 합격인 네, 아트리아의 미니퓨즈 1 제가 감사히 잘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너무 작은 인터페이스로는 좀 불편한 분들을 위한 미니퓨즈 2 사실 뭐 사운드는 뭐 피지컬 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이나 그냥 뭐 외관 체크하고 좀 뭐가 또 혹시나 기분상 다른 게 있는지 다음 시간에 미니퓨즈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그 300 아까 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더라? 그 무게가 336kg 였죠. 네. 다음 시간에 이제 미니퓨즈 2는 네, 431kg. 여기도 다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. 네. 사이트가 똑바로 정리 안 하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 시간에 미니퓨즈 2로 저거 사이트 정리 안에 잘리겠다, 제가. 네, 다음 시간에 431kg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미니퓨즈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구석 미션을 양성하고요. 이노영은 이걸 사갈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레코딩 타임스.